오늘 우리가 알아볼 문제는 지금 바로 한국의 사회 정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정과 비교해서 중국에서 진행됐던 문화혁명에 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연구 제목이 박사 논문 제목이 모택동의 자연 개념이 전통적인 자연과 모택동에 있어서의 자연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 모택동 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 모택동을 공산주의자 이렇게 욕하는, 비판하는 이런 학자들은 덜어 있어도 그것 덜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자 반대한다 이런 얘기지만은 정식으로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모택동을 비판만 하는 이런 학계의 경향이었습니다. 때문에 전혀 내가 전공했던 이론을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발표할 데가 없었다. 그래, 제가 그 제자들하고 동료 몇 사람하고 한국 비판 철학 연구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 학술 발표를 몇 차례 걸치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택동 이 문화혁명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은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 홍위병 이 난동을 부리고 전통을 파괴했고 그 고전 이 어떤 가치들을 다 파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했던 뭐 강청을 중심으로 한 4인방에 의해서 하나의 이 암흑기 난동식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보급이 되는데 그렇게 학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나의 이 생각입니다. 즉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지금 다루는 과정에서 설명이 되겠지만은 전적으로 중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모택동이 1965년 5월에 이 문화혁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그 사회주의 49년 국가 건설하고 15년간인데 66년까지 그동안에는 사회주의 교육을 등한히 하고 안 했단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그 1930년대서부터 사회주의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대로 자본주의 교육 시스템이
잔존하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육 철학자 사회주의 그 교육 철학자 대표로 소련의 안톤 마카렌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교육 이론의 교육 철학의 대표자로서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친밀하게 알고 있어요. 실용주의자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자다 이렇게. 그런데 이 존 듀이 시스템과 마카렌코의 그 교육 철학 내용이 이 그 진행된 국가나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카렌코의 경우는 그 소련 혁명 이후 볼셰비키 러시아의 혁명 이후 소련의 교육 제도를 전환하는 뒤에 이론을 세운 학자인데 그 지금까지 어린이 젊은 사람을 교육한 문제점을 커다랗게 아홉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테러적이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려서 교육을 시켰고 두 번째는 고자세 그 이렇게 거리감을 둬서 가깝게 오들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법과 세 번째는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서 그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권위를 자랑하는 이러한 즉 자기가 내가 회사에 있어 아니면 어디에서 뭐 이러한 위치에 있고 내 월급은 얼만큼 되고 뭐 이러한 걸 가지고 자식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그걸 모범으로 보이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건 나는 아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뭐라고 그러면 주변에서 다 내 명령은 복종한다. 이런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완전 무결할 거 그 자식 어린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방법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와 그러고 이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너들을 사랑하는 게 너들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친구 간에 아니면은 형제 간에 서로 양보를 얻고 모든 것들을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공손해야 된다. 이런 방법. 또한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듯이 모든 것은 서로 돕고 우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적이 증해, 즉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네가 뭘 잘했으니까 뭐 선물을 뭐를 준다, 돈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러한 방법으로 그 자식들을 교육한 게 지금까지 전통 시대에 내려오던 전통 교육 방법, 즉 명령, 어른의 아니면 지배자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공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손이라는 게 거의 그 인간의 자존심이 망가질 정도로 굴종적인 공손을 요구했다는. 그래, 이런 것에 관한 권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은 그 부모가, 아버지가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우리 교육도 그런 형태로 돼. 아버지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과 경쟁하지 않고 부족된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 행복하게 할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방법으로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마카렌코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의 교육 철학 지침, 전통 교육의 권위를 제거하고 새로운 권위, 즉그 자식들,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정,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존 두이, 이 실용주의 철학자라고 그러지요. 그존 두이의 그 철학, 교육 철학 이론은 실용주의적이다. 그러는데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 1800년대 후기, 1900년대 초기 미국의 산업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필요, 이것을 강조하는 뒤에서 미국에 전파된 종교 복음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제적인 평등, 어떻게 우리들이 평등하게 살 것인가, 이러한 면보다는 그 하나하나 그 도구적인 기능,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즉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그 활동 한계를 딱 정해서 이러이러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할때 못을 박는다. 못을 박아서 건설을 한 다음은 그 못으로 치면은 뭐 5cm짜리 못, 1cm짜리 못, 10cm짜리 못, 뭐 요런 딱 규격이 정해진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쓸데없이 이것을 그 10cm짜리 일할 사람을 15cm, 20cm짜리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그 기능주의 듀이의 교육 사상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지성적인 면을 도외시했다. 즉 반지성적이었다. 그 유럽의 관념 철학이나 이쪽에서 논의되던 이론은 인간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그 잘못된,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진행된 결과를 비판적으로, 그래 성찰을 한다. 비판적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게 비판적 창조라고 그러는. 그런데 이존 두이 이론에서는 상당히 기능적인 이 미국이라는 1890년대서부터 1930년대까지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에 필요로 하는 이론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고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지성을 함양시켜 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상당히 적은 숫자,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이 사회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인데, 그 모든 사람을 그런 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 이러한 그 철학 체계를 가지고 그 선생, 그존 두이 철학에서 제일 문제점이 교사. 교사에 대한 문제를, 그래, 그러한 그 교사에 대한 관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교사는 그저 교도소에 가지 않을 만한 도덕성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범죄자만 아니면은 선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그 10cm짜리 못을 만드는, 아니면 15cm짜리 못을 만드는 이러한 그 교사 역할을 하면 됐지, 뭘 이렇게 설계를 얻고 구상으로는 이런 것까지 가리킬 이런 자질이 필요치 않다. 그러고 그 이 초중등 교사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높여주면은 그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 초급 교사들의 월급은 낮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지금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이 초중등 선생님들의 봉급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높이려고 하면은 그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거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때마다 계속 이 초등 그 교사들의 봉급을 가능한 한 억제시키고 활성화시켜주들, 현실화시켜주들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그 철학, 그런 가치관을
보고 보게 됐다. 거기에 또 하나는 그 1945년 이 2차 전쟁 이후에 하나의 블록, 그 진영이 형성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과 미국 영국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의 그뭐 세력 범위죠.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뒤에서 나타나는 게 반공주의로 나타나는 기존주의 철학의 특색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5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메카시 이론이라고 그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을 뭐 정책에 반해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한다 해서 이 공산당 뭐이 연결이 된 그러한 그룹들 아니냐 이렇게 돼서 좀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정치가나 학자 연구자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 지금 그 모습이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그 존 드위의 교육 시스템, 이 제도가 중국에서도 1919년 5·4 운동,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어요? 3·1 운동. 3·1 운동 이후에 5월 4일 북경에서 커다란 그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온 운동이 그걸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타난 운동을 통해서 1922년, 3년 이때에 중국에서 학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적인 학제라는 거는 그 뭐예요? 서당 시스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을 찾아서 공부하는 시스템이었다면은 그때서 1923년 이때 존 드위의 자본주의 학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본주의 존 드위 학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633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6334, 이 제도인데, 그 제도를 북경 대학에서 장개석 이 통치까지 받아들여서, 이 1911년 손문의 신해혁명에 의해서 그 변화된 소위 왕조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때 교육 시스템을 존 드위 시스템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서 교육을 쭉 하면서 그게 이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모택동 철학으로 진행되는 49년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쭉이 커다란 인적 모순
전통적으로 권위 있게 이 전통 철학의 교육에서 권위는 그 첫째 그 가리키는 선생에게 있고 그 선생을 통해서 전수한 그 내용은 지금 러시아 혁명 이후 마카렌코가 비판한 바로 그러한 내용.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그러고 거리를 가차게 오들 무턱에 거리를 두고 내 명령을 복종하고 공손하고 하라는 대로 할 적이 그 하나 이제 중국에서는 효도라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될때 너에게 이로움이 있다. 이러한 교육 체계를 가졌던 것이 이존 두이 6334 제도를 받아들여서 49년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될 때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문제점은 그 49년서부터 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5년 이렇게 됐는데 왜 그때 가서 교육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났느냐? 이 문제를 누구든지 질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는 돼 있었지만은 교육 시스템 자체는 전통 교육, 즉 자본주의 교육. 자본주의 교육은 기득권자, 지금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부유하게 권리를 가지고 잘 살던 집안, 여기에서 획득했던 이익을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 전수해주는 과정.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했는데 사실은 그 15년 사회주의 교육에서도 66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모순은 이 간부의 아들들, 공장장, 아니면 어디 집단 농장의 단체장, 뭐 이런 관료, 공산당 관료,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자식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66년 이때는 벌써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같이 대학이나 이렇게 진학하려면은 그 경쟁력이 너무 이게 강해져서 노동자 농민의 아들은 그이 병졸 장군 장교들의 아들은 뭐 쉽게 가는 반면에 거의가 다 병졸이고 노동자고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식은 기회가 없더라. 전적으로 그 학교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더라.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이 혁명이라는 게, 사회주의라는 게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를 모택동이 더 이상 이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게 66년 5월 7일 그 청와대학, 북경대학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뭐를 지키느냐 하면은 대자보를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대자보를 통해서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러고 폭력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라. 이러한 지시를, 그러한 운동을 시작한 게 66년 5월 7일 문화혁명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모택동이 이 채택한 1966년 5월 7일 선언한 문화혁명, 이것은 전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되던,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던 중국의 그 기득권 세력, 전통적으로 그 생활에 좋은 위치를 차지했던 그 이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과거시험이라는 거였죠. 그 과거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옛 그 뭐 고전 유교사에서는 자서장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전을 그 정해진 책을 뭐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그저 거의 딸딸 외워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파하는 반복하는 이러한 교육. 그러니까 그 한문도 어렵지만은 그 시험이라는 게 날이 지날수록 이게 더 추상화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으로 그 시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의 그 사회주의 건설된 학교 제도 내에서 이 사람들의 그 뭐 행포, 장악,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약자를 이러한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걸 놔두고는 사회주의 혁명 이름뿐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결정해서 선언한 후에 66년 5월 7일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 즉 지금까지 내려오던 교육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선언이 이게 문화혁명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어떻게 그 제도가 전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새로 만들어지는가, 창조되는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주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다섯 여섯 번 뭐 이런 테마로 정리를 해볼까 하니까 이 관심 있게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치 문제, 경제 문제의 무슨 진행되고 있는 임대료, 아파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몇몇 사람 소수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많은 90% 이상은 집 없이 지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